그래. 거기서 봐. 이따 거기서 만나. 안녕.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커피 타려고 그랬구나. 다들 이러신 적몇번 있으시죠? 오늘은 나이 들면 왜 건망증이 더 심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 건망증보다는 치매가 더 우려가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건망증은 젊었을 때도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가 아닌지 흔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이 건망증이 왜 나타나는지 알아보면은요, 우리 뇌의 작업 기억이라는 부분에 과부하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이런 작은 통 같은 것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작업 중인 정보들을 담아놓는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 기억에 넣어놓고 커피를 마시러 가려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은요.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나올 때뭐좀 챙겨 나와라, 또 다른 친구도 불러내라, 라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작업 기억이라는 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락가락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라고 생각을 하며 건망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작업 기억 통 사이즈는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업 기억의 통 사이즈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담아두고 기억하는 데 부담이 되면서 건망증이 더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화 과정 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요새 수면이 부족하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작업 기억의 크기가 줄어들어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또한 스마트폰 중독 역시 이런 증상을 심화시키는데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거나 틈만 나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뇌의 휴식을 방해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면 내 수면 습관이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있으신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그 차이는요, 힌트를 받았을 때 기억을 하냐 못하냐에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특정한 정보를 기억해내실 때 아무리 힌트를 받아도 연관을 짓지 못하고 생소하다고 느끼십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요,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혼돈이 되더라도 이렇게 커피잔을 보면 힌트를 얻어 기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검사를 할때 의사가 환자에게 만약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외우라고 시키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실 때, 아버님 힌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단어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는 힌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을 때 치매가 없으신 분들은 아, 맞다. 얼굴이라고 맞추시고,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더라? 모르겠어요. 그런 거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힌트를 받았을 때 기억이 정말 안 난다고 느껴진다면 꼭 치매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 즉, 작업 기억을 좋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청깅, 한국말로는 덩어리 지어서 외우기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 이 청깅이 치매 전 단계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실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아무튼 청깅이 뭐냐면요, 짜잘짜잘한 정보들을 일일이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런 정보들을 덩어리를 지어서 외우면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를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거랑 챙겨갈 때 가져가야 될것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청킹을 잘 하려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때 패턴을 파악을 하고 분리별로 정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신 방금 이 영상을 분리별로 정리를 해서 청킹을 해보시겠어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댓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생활 태도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